개별 부정 사례를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. 이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수령한 돈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강의에 쓰거나 이 보조금을 여행비와 유흥비로 탕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민간단체들이 국민 혈세를 유용한 천태만상은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창문에 크게 써붙인 자원봉사 문구와 함께 건물 내부엔 각종 활동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. 이 비영리 단체는 동남아 봉사를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전액을 수령 권한이 없는 한인 회장에게 입금했고 또 예산이 전액 지원되는 사업에 참가비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 의뢰 예정입니다. 보조금을 사무총장의 개인 해외여행비로 사용하거나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전시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비로 받은 보조금 5,300만 원 중 절반 이상을 개발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곳도 있습니다. 적발된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라 불러야 할지 범죄단체라 해야 할지 헷갈릴 지경입니다. 보조금을 퍼주고 방치하기만 했던 문정권의 폐해라 할. 또 유흥업소에서 사업비를 탕진한 통일 관련 가족단체와 포토샵으로 행사 날짜를 조작해 행사비를 타간 지역 아동센터도 적발됐습니다. 한 통일운동단체는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며 6천여만 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정치적인 강의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. 지금 대통령 된 사람 이 정권은 시장 만능주의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? 자기가 최고고 그 자유가 있는 사람만 잘해주고 그 국가가 나를 뒤덮고 있어요. 대통령실은 횡령과 같은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내부 거래를 비롯한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황선영입니다.